The moody wind that once made us meet is blowing furiously down the street. The friendly breeze at our back has lately been swaying. And I don't know if you're looking for somebody better or something more. 'Cause even when you're with me, your eyes are still strange. So if you wanna go, make it very quiet. Leave the door half open, don't turn on the light. I will see the note lying on the stand. See the empty space and I will understand. And if you wanna leave, take good care of you. Maybe it's about time we try something new. Maybe for a while, maybe just a fluke. The wind will just give back the same way that it took. But then the house just won't be the same. Trees will be moaning and crying your name. And I will hear your voice resounding in the silence. I'm gonna browse through my old scrapbook. The dry left that the way we lived. Up for a hint that the wind is sounding you back. So if you wanna go, make it very quiet. Leave the door half open, don't turn on the light. I will see the moon lying on the stand. See the empty space. 이 파이어 타워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열려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여기다가 이제 쥐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아, 제가 갈게요. 돌이 물이 젖어가지고 걸어 내려가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방금 어떤 백인분 마주쳤는데 그 저희 한국에서 약수터에서 물 떠가듯이 물을 떠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선물 좋죠? 그래도 필터는 한번 걸쳐야 돼요. 아, 빡센데요. 네, 빡센 구간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힘내서 가볼게요. 오랜만에 백패킹 하니까 힘드네. 이거 자주 해야지. 우리 요담씨가 자주 보내줘. 아마 여기만 넘어가면 쉘터가 보일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들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와가지고. 중간에 맥주 먹고 쉬려고 그랬는데 비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 오니까 또 비가 그쳐가지고 그냥 쉘터로 바로 가려고요.
사장님들 현재까지는 저 혼자밖에 없네요. 아까 그 쉘터에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있었는데 갔어요. 밥만 먹고 갔나봐. 네, 이게 사람이 없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고요해요. 비행기가 좀 날아다녀서 그런데 그거 아니면은 자연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힐링 되고. 원래 사람 소리, 그 도시 소리, 차 소리 이런 거에 싫어가지고 산에 오는 거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군밤이 껍질에 살짝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맥주 안주에 좋아요. Step 2 baby. 물 좀 길러 올게요. 쉴터 아까 사람 있었는데 갔나봐. 누가 쉘터 의자도 갖다 놨네요. 대박. 장갑도 있고. 쉘터 나쁘진 않아요. 생명수 얻었어요. 사이트로 갈게요.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요. 얼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또 겨울에 추워서 얼씬 잘 못하는데 이렇게 햇빛 좋고 따뜻해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랄까? 자연이랑. 자, 이번에는 Finback. Cats are people too. 더블 IPA, 핀백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바지가 좀 더러워가지고 바지를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는 히텍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복이죠. 그리고 이거 그냥 하나. 들어온 김에 패드도 그냥 좀 해놔야 되겠어요. 또 나갔다 들어오기 싫을 것 같아서. 아, 근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잠 다 잔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비계까지 해가지고.
바람이 무섭게 불기 시작하네요. 와. 일단 밥부터 먹게. 배고파가지고. 바람이 불어요 강하게. 이거 너구리 하나 갖고 왔고, 예, 얘랑 햇반 하나 갖고 왔고. 햇반 어디 있을 건데. 그리고 햄. 아, 저 바람 많이 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먹고 아마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소주 좀 먹을게요. 소주 해달라면 먹을게요. 선생님들, cheers. 아, 소주가 안 달어. 닦으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먹고.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사 갈게요. 저 쉘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시죠? 야, 이게 지금 빠져있어. 자, 이사 온 풍경은 이래요. 그리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깥은 이렇게. 지금 저기 밖에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와, 씨, 춥네. 아까 햇살 있을 때 그래도 얼싱 잘하고 바이러민 D3 잘 받은 것 같아요. 와, 지금은 많이 춥네요 진짜. 와. 이게 또 어두워가지고 내가 여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맥주 한 잔 더 먹고. 맥주가 모자랄까봐 좀 무서워요.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데 이쁘네요. 텐트 안에 잠깐 들어왔어요. 왜냐면 너무 바깥에 있어가지고 너무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괜히 또 감기 걸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온 상태고, 여기는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이제 뭐 개판이고. 뭐 이게 원래 정상인데 그 맥주 조금 더 먹으면서 좀 쉬다가 이따 저녁 먹을 때 뭐 영상을 키든지. 별로 이렇게 찍을 게 없어요 솔직히. 아우씨,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엄살 안 떠는 스타일인데 발가락이 시렵게 시작했어. 아, 이거 좀 핫삭스 좀 신을게요. 와. 춥네요. 지금 완전 뭐 어둠이에요. 예, 네, 어둠이고. 저 화장실 갔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돌로 이렇게 하고.
너무 춥다. 아 근데 성냥할 데가 또 없다나니. 성냥이 먹어야죠. 이거 된장. 그리고 햄. 햄을 구워 먹어. 맛있는데요? 손님들 소주 한번 갈게요. 가야죠. 안 가면은 이거 징역 한 3년 감인데. 와 죽이네요. 한번 갈까요? 그냥 햇반 그냥 말아가지고 같이 끓였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햄도 좀 굽고 있어요. 프로틴 베이비. 여기다 또 소주 한잔 해야죠. 맛있네요, 선생님들. 8시 반인데 너무 춥네요. 와, 씨. 나 써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나 그거 하나 까고 아마 오늘은 커리어 데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0시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바람도 잠잠해지고 예 좀 별 안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세이브하고 뭐 되게 오늘 토스트하게 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찔 게 없네요. 아침에 봐요. 슬슬 치우고 가려고요. 예, 밤길 내려갑니다. 하산. 이렇게 보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1시간 가야 돼요. 바이바이.